안녕하세요, 유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꽤 오랫동안 번식하고 있었던 아이들을 뿌리가 뭐 많이 자란 건 아니지만 새순돌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좀 일부 애들은 이제 흙으로 옮겨주려고 해요. 오늘 영상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테이블에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자랐고, 새순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뿌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곳곳에 새순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이제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일단 종류별로 좀 따로 빼볼게요.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얘네는 지금 엔조이 스킨답서스고, 얘는 마블퀸 스킨답서스, 그다음에 얘가 일반 스킨답서스인데요. 보시면 조금 동글동글한 잎이 있어요. 아마 얘들은 오레우스 중에서도 좀 무늬가 사라진 애들을 제가 수경재배로 지금 다시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얘는 무늬 없는 스킨답서스랑 같이 합식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황토볼로 뿌리 받아가지고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요. 얘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오레우스 중에서도 무늬가 없는 애를 따로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시켰던 아이인데요. 뿌리도 꽤 많이 자랐고, 얘도 그냥 흙에다가 합식해서 같이 심어주도록 할게요. 칼 갖고 와볼게요. 이런 애들은 밑에는 새순이 이 뿌리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너무 줄기가 길어서 중간을 그냥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냥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펭고니움은 조금 더큰 번으로 옮겼어요. 뿌리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시켜봤고요. 이제 잘 적응을 해줘야 얘네들이 여기서 풍성하게 자라날 텐데, 일단 화분을 좀 키워가지고 살짝 걱정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픽툭스를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번식했던 개체들 흙으로 다 옮겨줘가지고 물도 한번 다 줬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흙에서 적응 못하고 또 노랗게 갈변하거나 이제 하얗지는 애들이 이 중에서 생기면 그때그때 잘라주면 되고요.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했던 아이들 흙으로 분갈이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곳곳 자리에 빈 곳에다가 어떻게 지금 다 배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저희 집 식물들은 또 얼마큼 자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겨울이 되고 나니까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도 새순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제 성장이 점점 이제 느려지고 있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새순 소식이 좀 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식물들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새순은 많이 안 내주고 있더라고요.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도 거북이도 참안 내주고 있어요. 근데 잎사귀는 여전히 굉장히 건강하고요. 색감도 훨씬 진해진 것 같고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주 줄기가 튼튼해요. 핑크 드래곤은 여전히 튼튼하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거북 알로카시아만큼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 옆에 드래곤 스케일은 최근에 나왔던 이 아이가 새순이고요. 전처럼 잎사귀가 아주 커지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제 크다 보면 잎사귀도 다시 크게 내주고,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집벽 탔던 그 힘의 몬스테라를 그때 뿌리가 잘못돼가지고 전부 잘라서 번식을 시켰잖아요. 그 애들이 이렇게 계속 줄기 마디에서 새순들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연두한 아직 찝잎을 내주진 않고 이렇게 새로운 순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두빛 예쁜 새순을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찝잎이 나와 있는 애들은 이미 기존에 원래 있던 잎들이고요. 뿌리를 박고서는 이렇게 번식을 시켜줬는데, 기존 잎을 보통은 이렇게 하엽이 지거든요. 그래서 몇개 하엽진 애들은 제가 잘라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자로 그쭉 길게 그냥 키우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합식을 해서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위로 길어지는 식물보다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느낌이 요즘엔 더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닦다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엽진 애들은 저는 바로바로 좀 제거를 해주는 편이에요. 보기에도 안 좋고 눈에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금전수 안에서 또 새순 또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보통 이렇게 굵게 나오는 새순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얇은 줄기를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새순 올라오네요. 돈나무는 요즘에 조금 성장세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에서 키우다가 얘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순이 정말 실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방에다가 두기에는 좀 아까워서 밖에 이제 거실에 내놓고 요즘엔 또 키우고 있거든요. 흔하기는 해도 이렇게 새로 나온 잎들이 워낙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꺼내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분갈이 안 해준 지를 정말 오래됐는데 비료만 몇번준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순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봄에 한번 또 비료를 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픽턴 트리컬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새순 이만큼 더 자랐어요. 성장세가 느린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얘가 초반에도 꽃을 맺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새순 나와야 될 자리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자를 수 있을 만큼 올라왔을 때 바로 잘라줄 계획이에요. 아글레오네마 같은 경우는 꽃에 그렇게 관상에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파리 보는 식물인데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잎사귀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꽃은 그냥 제거해주는 게 식물을 키울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계속 잎이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잎은 그래도 조금 활짝 펴졌네요. 이름이 잉카 프레임이에요. 잉카 프레임도 마우리 선셋만큼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요. 핑크빛이 좀더 강한 그런 잎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온 잎이 그나마 이렇게 펼쳐져 있고 보통 이렇게 지금 말린 현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주진 않았는데 스스로 또 이렇게 정상적인 잎을 또 내주기도 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집 미칸인데 처음에 굉장히 풍성했다가 정말 죽이기도 힘들다는 미칸을 저는 이제 겨우 이만큼 한 줄기 살려놓은 아이가 이제는 잎을 좀 많이 내주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잎사귀 입장 크기도 많이 커졌어요. 근데 남들은 굉장히 잘 키우는데 저는 미칸이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하나 이제 살린 아이가 그나마 잎을 계속 내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색깔도 정말 예쁜 트루비 문나이트인데요. 색깔 기존의 잎들은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잎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새순이 또 이렇게 좀 쭈글쭈글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다 펼쳐진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잎 색들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큰 병충해가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도 제가 번식시킨 힘의 몬스테라인데요. 많이 자라줬어요. 얘는 지금 위로 좀, 이렇게 줄기를 세워주고 있는 형식으로 키우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새순 내고 가면서 꽤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번식 개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식물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번식시켜서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계속 지금 새로운 식물 한번 키워보고 싶고 또 새로운 종류를 또 많이 키워봐야 식물 키우는 노하우가 또 하나가 생기는 건데 계속 키우던 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기도 하고 좀 새로운 애들을 자꾸 이렇게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오늘도 벌써 번식시켰던 아이를 분갈이를 시키고 나니까 또 이렇게 화분 자리가 가득가득 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재미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새로운 식물 자리를 계속 뺏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번식시킨 애들은 아무래도 나눔하기가 좋아요. 이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번식 개체 중에 예쁜 애들 골라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눔용으로도 번식했던 개체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화분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나눔하면 되니까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여기 위에도 보시면 얘는 오레우스인데 지금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잎사귀가 지금 말랐네요. 그리고 옆에는 마블킨인데 마블킨 한번 너무 길게 자라줘가지고 전부 잘라냈었잖아요. 근데 또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또 지금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위에 행잉해가지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레우스 물좀 줄게요. 오늘도 온실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암피옥서스 잎사귀가요, 꽤커 보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 크기들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라주고 있고 또 새순도 끊임없이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아프리칸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얘가 미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온실 속에서 흙 없이 그냥 제가 산야초로만 해서 온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물을 거의 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금 자라고는 있는데 입장이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꼭 미니 바이올렛처럼 지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얘가 잎이 원래 입장이 큰 아이거든요. 근데 잎사귀가 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도 자주 안 주는데 온실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잎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로툰디플로라고요. 새순이 보석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줄기도 좀더 길어졌고요. 이렇게 물을 주지 않아도 이 온실 속 아이들은 정말 신경 안 써주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새순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지금 온도가 24.6도에 95% 습도가 나오는데 제가 90%가 좀 넘어가면 좀 문을 열어서 한 80%대로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또 습도가 너무 높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온도는 한 24도에서 26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좁은 작은 온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새촉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무슨 알로카시아 작은지 모르겠다고 했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새촉이 올라왔더라고요. 얘는 레드시크릿의 자구였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애들은 제가 초반에 방금 물 주면서 한번 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잘 자라주고 있어요. 노랗게 하엽지는 잎들은 그때그때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